어떤 게 내용이 뭔것 같아요? 예.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 뭐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지. 일단 뭘 보라 그러죠? 그래서 뭘 보라 그러는 표현들 쭉 익혔고, 그 다음에 어딨냐고 묻는데, 한 개가 어딨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개가 어딘지 물어보기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뭔가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쵸? 오케이. 자, 먼저 뭘 보라는 표현입니다. 그집좀 보세요. 그쵸. Look at the house.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패턴 영어처럼 하는 거예요. 14에서는. 그래서 look at 뒤에 이름 씨를 집어넣으면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어떤 것을 보라 이런 뜻이 된 거예요. Look at the house. 그다음에 들판을 좀 보라 그러죠? 들판 좀 보세요. 그렇죠. 아이고, look을 잘못 썼네 여기다가. Look at the field 어떻게 써요? FIELD. 그렇죠. 전번 시험에서 틀렸는데 이번엔 맞췄네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오케이. 쌀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쌀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럿으로 생각해요? 하나로 생각해요?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Where is the rice? 이죠. 자, the rice. 안방 들어봤죠? 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딨니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쌀은 셀수 없다고 생각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셀수 없으면 몇 개로 취급한다? 한 개로. 그렇기 때문에 이시 되는 거예요. Where is it? 그거 어딨니? 쌀은 어딨니? Where is the rice? 그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그 눈은 어딨니는 뭘까? 그 눈은 어딨니? 그렇죠. 수능 어떻게 써요? 그렇죠. Where the snow 하면 눈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The snow. 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거 어딨니? 똑같은 규칙. Where is it? Where is the snow?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는 구름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구름은 어딨니?는 뭐예요? Where are the clouds? 어떻게 써요? C, N, P. 그렇죠. Where are the clouds? 아까랑 좀 다르죠? The cloud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여럿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름 하나, 구름 둘할수 있는데, 여러 개의 구름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있어? 그것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y? 구름 어디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우리말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영어에는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거예요. 어떨 때 is를 쓰고, 어떨 때 are를 써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구름이 어딨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어디에서 하늘에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들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They are 어디에? 이렇게 대답을 했고, 좋습니까? 구름들은 어디 있나요? Where are the clouds? 구름은 당연히 하늘에 있지. 그러면 이거 쌀은 어디 있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t is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눈은 어딨니? 했더니 들판 위에 있죠, 겨울에. 그래서 눈이 어딨니? 그 들판 위에 있다. 그렇지. It is on the shield.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우, 좋네.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그런 것들.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They are in the sky.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표현은 뭐가 있다 표현입니다. 들판 위에 눈이 있는데요.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There is
snow. 그렇죠. There is snow. 어디에? On the field. On the field는 무슨 뜻이니까? 들판 위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There is. There is이기 때문에 snow는 안만 길어봤죠? 셀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is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아니라 are가 아니고 is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There is snow on the field. 뭐가 있다 표현. There is snow on the field. 계속해서 이번에는 달이 있다. 달한 개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There is the moon. 아까 나왔던 하늘에가 뭐다? 하늘에. In the sky. There is the moon.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그러니까 나면 이번에는 별들이 하늘에 있어요.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어떻게 된다? 그렇죠. There are stars. 이번에 여기 아까는 한 개가 있으니까 the moon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시죠. 그러니까 is랑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stars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어란 말이에요. 영어나 우리말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There are stars in the sky. 이번에는 산에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People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 위에 on the mountain 어떻게 써요? 그렇죠.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오케이. 말하기도 정확하고 스펠링도 아주 정확하네요. 엄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숲을 좀 보세요. So look at the forest. Forest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그 아기는 어디 있나요? Where? 아이고. The baby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근데 왜 시험지에는 이렇게 썼을까요? Baby. 그 다음에 그 나무와 그 동물들은 어디에 있나요?는 뭐예요? 그렇죠.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Animals 어떻게 써요? 그렇죠. Okay. The trees and the animals가 그 나무들과 동물들인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들 어디 있나요? 오케이. 그 나무와 동물들은 어디 있나요? 오케이. 나머지는 뭐쭉 반복되고 있고 잘 했습니다. 스펠링 틀리지 않았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